동네북 바르사 무득점에 유효 슈팅까지 0점. 챔스 팀중 유일. FC 바르셀로나가 올 시즌 UEFA 챔피언스 리그에서 최악의 출발을 보이고 있다. 바르사는 지난 9월 30일 오전 벤피카와 2021-2022 UCL 조별리그 2조 원정 2차전에서 0-3으로 대패당했다. 이로써 올 시즌 UCL 2연패에 무득점, 6실점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했다. 현재 바르사의 문제점은 여러 가지 있지만 그중 공격이 심각하다. 바르사의 지난 시즌까지 장점인 공격력이 무뎌졌다. 무득점만큼 심각한 건 경기 내용이다. 글로벌 스포츠 매체 ESPN은 바르사는 UCL 두 경기 동안 유효 슈팅 하나도 기록하지 못했다. 이는 올 시즌 UCL 참가 팀중 유일한 기록이다라고 전했다. 바르사의 공격 부진은 리오넬 메시의 부재도 한몫한다. 메시가 이번 여름 이적 시장을 통해 파리 생제르맹으로 이적했다. 바르사도 손 놓은 건 아니다. 메시 대신 세르히오 아구에로, 멤피스 데파이, 루크 데용을 영입했으나 누구도 제 몫을 해주지 못했다. 기존 멤버인 안수 파티, 우스망 뎀벨레까지 살아나지 못한다면 바르사 이 암흑기는 계속될 전망이다. 사진 겟티 이미지 코리아 스포탈 코리아 한재현 기자 취재 문의 이메일 주소.